안녕하세요. 모태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이 느려질 때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스마트폰은 요즘 필수가 되었죠.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고 이제는 우리 몸에 아주 배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라이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 깊숙이 파고든 IT 기기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끊기거나 아니면 뭐 느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선으로 접속하다 보니까 데이터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가도 가끔 갑작스럽게 다운되거나 끊겨질 뭐 이런 경우가 생기고 아니면 아예 느려져서 게임 자체 아니면 인터넷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짜증부터 먼저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뭐 먼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인터넷 공유기의 상태입니다. 공유기가 뭐 실수로 꺼졌다거나 아니면 뭐 기기를 잘못 조작해서 설정 상태가 바뀌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유기 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세팅 값이 변경된 게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설정하는 자체가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공유기를 뭐 한 3분 정도 꺼두거나 아니면 SK나 LG나 KT에서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갖다가 한 3분 정도 껐다가 다시 켜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PC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V3라든지 아니면 알약 같은 무료 백신 프로그램의 그 최적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인터넷이 좀 빨라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설정값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 화살표로 표시된 설정 메뉴를 누른 다음에 쭉 내리면 고급이라는 그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요금만 누르더라도 어느 정도 인터넷이 빨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면 공유기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번 구입하게 되면 몇십 년을 사용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기라는 자체가 소모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오래됐다면 비정상적으로 끊기거나 느려지는 상황이라면 고장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기가 이상이 없다면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설치해주는 셋톱박스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 개인이 어떻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터넷 속도 프로그램 PC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통해서도 인터넷 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인터넷 통신 업체에 자기 센터로 연락을 해서 기사님의 방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인터넷이 느려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뭐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튼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상 모태솔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